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문기초용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명사, 자, 성문기초용법 품사편 제3장 대명사 1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용법 64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자, 대명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먼저 한번 대명사의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대명사의 종류. 자, 첫 번째 인칭 대명사가 있죠. 인칭 대명사. 그다음 두 번째 지시 대명사가 있죠. 지시 대명사. 세 번째 부정 대명사가 있죠. 부정 대명사. 그다음에 네 번째 의문 대명사. 그다음에 다섯 번째 관계 대명사가 있죠. 자, 관계대명사. 그러면 여러분, 대명사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대명사, 각각의 대명사가 어떤 용법을 갖고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 페이지 65페이지 보니까 인칭 대명사가 나왔죠. 인칭 대명사. 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인칭의 구분이 있는 거. 자, 여러분, 인칭 대명사에서 2번 소유 대명사의 용법을 보세요. 소유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소유 대명사. 이건 뭡니까? 뭐뭐의 것, 이렇게 해석하죠. 자, 그래서 예문 보니까 이 책은, this book is mine. 이 책은 나의 것이다. 그렇죠. 나의 것, mine. 소유 대명사죠. 자, 이 책은 나의 것이다.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또는 This is my book. 그렇죠.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소유 대명사에서 특히 꼭 주의할 거, 이중 소유격 나왔죠. 명사 파트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중 소유격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명사 파트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on나 on, 그 다음에 this나 that, this나 that, 그 다음에 some, 그 다음에 any, 그 다음에 no.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명사 그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앞에 소유격이나 이런 거 뒤에 소유격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거 앞이나 소유격 뒤에, 앞이나 뒤에 소유격을 쓰지 못하고 뭐뭐의 할 때 of 플러스, 만일 인칭 대명사일 때는, 인칭 대명사일 때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 대명사를 쓰고, 소유 대명사. 그 다음에 만일 명사일 때는 of plus 명사의 소유격인 apostrophe다. 그래서 명사 뒤에 of plus 인칭 대명사의 소유 대명사나 명사 of plus 명사의 apostrophe는 뭐뭐의,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나의 이 책을 한번 봅시다. 나의 이 책. 나의 이 책. 자, 여러분, 이런 영어로 이걸 표현한다면 나의 하니까 my, 그 다음에 이 하니까 this, 그 다음에 책 하니까 book.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자, 명사 앞에 this가 있죠. 명사 앞에, 자, 뭡니까? on, on, this, not that, so many, no가 있을 때는 앞에나 뒤에 소유격을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됐죠. 그러면 만일 나의 이런 말을 꼭 쓰고자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this book,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뭐뭐의 할 때 of plus 그 인칭 대명사의 소유 대명사라고 그랬죠. of mine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영문을 마주쳐 봅시다. Do you know, 그 다음에 any, 그 다음에 friends, 그 다음에 of, 그 다음에 her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명사 앞에 지금 뭐 했습니까? any가 있죠. 그러니까 뭐뭐의 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중 소유격으로 표현했죠. of plus 소유 대명사죠. 그래서 이건 해석이 그녀의 친구를 조금, 너는 알고 있느냐, any, 약간 조금, 그렇죠. 자, 여기 이중 소유격 용법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우리 하는 we, 그 다음에 너희들 하는 you, 그 다음에 너 또는 너희들 you, 그 다음에 그들 하는 they가 해석하자는 일반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주어. 자, 예를 들어서 예문 We have much rain in June 하면 have rain 하면 비가 내린다죠. 이때 we는 해석하자는 일반 주어예요. 그래서 6월달에는 많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두 번째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여러분 여기 you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obey, 순종하다, 따르다,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 they say that he's honest. 자, 그는 정직하다고들 말한다. 이때 they는 막연한 일반 사람이에요. 그는 정직하, say, 접속사, 대 주어동사, 주어는 동사다고 말하다. 이때 대때는 접속사죠. 그럼 여러분, 네 번째, 죄기대명사용법. 죄기대명사, 나 하는 죄기대명사는 뭐뭐 자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의 self, 단수일 때는 self, 복수일 때는 selves가 붙는 거죠. 자, 이 죄기대명사는 몇 가지 용법이냐? 세 가지 용법 있죠. 죄기용법과 강제용법과 그 다음에 전치사와 죄기대명사가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 있죠. 자, 1번 죄기용법을 봅시다. 자, 죄기대명사가 죄기용법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죄기대명사 자신이 그 주어와 똑같은 자,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돌아갈 때는 주어의 죄기대명사를 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기대명사가 목적을 역할할 때 이걸 죄기용법이라고 해요. 자, 예문 He killed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죽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살했다죠. 그러면 여러분 He하고 지금 himself에서 지금 목적어가 바로 죄기대명사죠. 그러니까 이건 죄기용법이다. 두 번째 She looked at herself in the mirror. 그녀는 거울 속에 그녀 자신을 보았다. 죄기대명사가 뭐뭐을를 그렇죠. 죄기대명사의 관용 자 죄기용법이죠. 목적어 역할한 경우. 자 여기서 죄기대명사가 죄기용법을 쓰는 경우 딱 두 가지만 여러분 다시 좀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죄기대명사가 죄기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에서 여러분 꼭 반드시 수거적으로 알아둬야 할 거 뭐 있습니까? 자 수거적으로 알아둬야 할 거 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원래 enjoy는 뭡니까? 즐기다죠. 그런데 여기에 죄기 대명사가 나와서 뭡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죠. enjoy 플러스 죄기 대명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자, 두 번째 여러분. sit란 단어는 뭡니까? 앉히다예요. 그래서 앉다로 쓰이려면 sit 다음에 반드시 죄기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enjoy oneself 이건 죄기용법이다. 그 다음에 sit oneself 이것도 죄기용법. 해석이 enjoy 다음에 죄기 대명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sit 플러스 죄기 대명사는 앉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강조용법을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 죄기대명사가 자 강조용법을 쓰이는데 어떤 경우 주어나 또는 목적어나 또는 보어를 강조하는 용법을 쓰여요. 자, 예문 봅시다. Tom did the work himself. Tom did the work himself. 여러분 강조용법의 죄기대명사는 생략해도 그 문장의 의미가 똑같아요. Tom이 그 일을 했다죠. 그런데 주어인 Tom을 강조했죠. 근데 Tom은 3인칭 단순 남자니까 himself.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주어를 강조할 때는 맨 문장 마지막에 넣어두고 놓아도 되고 또는 주어 바로 다음에 놔도 돼요. Tom himself, 그 다음에 did work. 다음 두 번째, 목적을 강조. I want to see your father. 나는 너의 아버님을 보고 싶다죠. 그런데 너의 아버님을 그 목적어 뒤에 himself가 나왔죠.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님 그 자신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한 강조용법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보어를 강조한 경우는 한번 여러분 예문을 통해서 봅시다. 제기대명사가 보어를 강조한 강조용법으로 쓰인 경우. 자 예를 들어서 it was 자 it was 그 다음에 Mary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I met 그 다음에 in the park 자 이 문장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전체 문장은 it that 강조용법이에요. it plus be 동사 그 다음에 that로 강조한 거예요. 원래 뭐냐 나는 메어리를 만났다 공원에서 원래 목적이었는데 목적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it plus be 동사로 자 주어나 목적을 강조할 수 있는데 주어나 목적인 명사나 대명사가 it that 강조용법으로 강조됐을 때 이때 이건 보어다. 그러면 메리가 지금 보어죠. 그런데 여기에 메리에 대한 죄기대명사 herself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보어를 강조한 강조용법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이제 죄기대명사가 전치사와 죄기대명사의 관용으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예문 She went there 그 다음에 by herself. 자, by 플러스 죄기대명사는 뭡니까? 혼자서 홀로죠.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거기에 갔다가 되겠죠.
두 번째, you can't live for yourself. for plus 주의 기대명사는 뭡니까? 혼자의 힘으로죠. 너는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죠. 세 번째, the door opened of itself. 자, of plus itself는 뭡니까? 저절로죠. 문이 저절로 열렸다죠. 네 번째, beside는 뭐뭐 옆에 이런 뜻이 있는데 beside 플러스 주의 기대명사는 제정신이 아닌 미친. 그래서 한 단어 뭡니까? mad가 되겠죠. mad. 그 다음에 여러분 in itself 이건 뭡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기대명사의 용법 세 가지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 다음 ET의 특별 용법 거기를 펴주세요. 페이지 67페이지. 여기는 아주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여러분 숙지하세요. 여기. 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자, 1번 It is fine today. 여기 it는 뭐냐? it는 해석하지 않은 비인칭 주어로 쓰인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다. 여기 A번에 1번에 A번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두 번째,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냐? 거리를 나타낼 때도 it를 쓰죠. 그래서 거리가 얼마냐? How far is it? How far is it? 거리가 얼마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 거리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세 번째, it is spring now. 지금은 봄이다. 그렇죠? 이건 계절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로 쓰일 때 여러분, 명암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날씨, 명암, 계절,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이런 it가 해석하지 않은 비인칭 주어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2번에 A번, 가짜 주어로 쓰이는 it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A번과 B번, A번의 두 문장을 잘 비교해 보세요. it plus be 동사로 시작되고 it plus be 동사로 시작되고 뒤에 to 부정사나 접속사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 it는 대부분 가 주어로 쓰인 거다. 그러니까 진짜 주어는 뭐냐? to 부정사나 접속사태 주어 동사가 진짜 주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로 쓰였으니까 to 부정사 해석은 to 부정사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요. 거짓말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가짜 주어로 쓰인 it예요. 그래서 to 부정사 진짜 주어니까 거짓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쁘다 is wrong. 그렇죠? 두 번째 it is true that she's honest. 자 it plus be 동사 그 다음에 뒤에 that 주어 동사 나왔죠. 접속사 that 주어 동사도 진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짜 주어를 it로 내세우고 그래서 that 주어 동사가 진짜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사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B번 여러분 B번의 it는 여러분 가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요. 자 예문 봅시다. I think it long to tell a lie. 자 여기에서 think 생각하다죠.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형용사 나쁜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A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까 A번에서는 it가 가짜 주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that to 부정사나 that s plus v가 진짜 주어로 쓰인 거죠. 자 여기는 뭡니까? 지금 it가 가짜 목적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으로 쓰인 거다. 그래서 it는 to 부정사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두 번째는 I found it true that she was honest. 자 여기도 it는 가짜 목적어다. 그 다음에 that she was honest. 여기가 진짜 목적으로 쓰인 거다. 그래서 it는 that she was honest니까 나는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간단하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특히 여러분 생각하다 think나 생각하다 think나 믿다 believe 믿다 believe 그 다음에 알다 발견하다 find 이런 동사 다음에 it plus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나 접속사 대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왔을 때 이런 it는 대부분 뭐냐 가짜 목적으로 쓰인 거다. 가짜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나온 to 부정사나 접속사 대 주어 동사가 진짜 목적으로 쓰인 거다. 자, 이 구문 꼭 좀 좀 기억해 주세요. think나 believe나 find it 형용사 to 부정사나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 it는 가짜 목적어 it 그 다음에 뒤에 나온 to 부정사나 that s plus v가 진짜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 해석도 뭐뭐 하는 것 그렇죠. to 부정사나 that s plus v를 it로 해석해야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it 용법에서 자 3번 여기 봅시다. it was yesterday that 그 다음에 I met Tom in the park. 원래 여러분 이 문장은 I met Tom
in the park. 그 다음에 is 되겠어요. 그러면 it plus be 동사 다음에 전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또는 시간이나 장소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that로 문 닫고 나머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It, that 강조용법이다. 우리말 해당하는 건 뭐뭐 하는 건 바로 뭐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공원에서 다음을 만났던 건 바로 어제였다.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 yesterday를 강조했죠. 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강조할 때 it, that 강조법으로 강조할 때 that 대신에 when을 쓸 수 있다는 거. 다음 두 번째만 봅시다. It was time that met in the park. 뒤에 that를 잘 봅시다. 뒤에 that 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문장에 원래 주어는 time이었는데 it plus be 동사 그 다음에 time인 주어를 강조하고 that로 문 닫고 나머지 문장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it, that 강조용법의 it예요. 자 이렇게 강조된 게 사람일 때는 that 대신에 who나 whom을 쓸 수 있다. who나 whom. 자 여기서는 지금 that가 지금 뭡니까? that 다음에 주어가 없이 주어를 강조했으니까 여기는 whom이 아니라 who를 써야겠죠. who 잘못 나왔네요. who를 써야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it의 특별용법을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여러분 지시대명사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지시대명사 this와 that의 용법에서 자 1번 자, 대세용법이 대시 어떤 용법으로 쓰이냐? 더 플러스 명사가 수식어 구에 한정을 받으면서 반복될 때는 여러분, 이 더 플러스 명사 대신에 대시나 those를 쓸 수 있다. 어떤 때 더 플러스 단수명사가 수식어 구에 한정 받으면 반복될 때는 that, 더 플러스 복수명사가 수식어 구에 한정을 받으면서 반복될 때는 those를 쓸 수 있다. 자, 예문 봅시다. The winter of this year is colder than that of last year. 자, 이 문장에서 지금 올해의 겨울은 그 다음에 that of last year에서 that는 뭐냐? The winter예요. The plus 단수명사가 수식어구 of last year의 꾸밈을 받으면서 반복되니까 뭡니까? that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해의 겨울보다 더 춥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the houses of Seoul are more expensive than those of other cities. 자, 서울의 집들은, 자, 더 플러스 복수명사가 수식어구의 한정을 받으면서 지금 수식어구의 한정을 받고 있죠. 자, more expensive, 더 비싸다 than those of other cities. 다른 도시들의 집들보다. 그러면 the houses란 더 플러스 복수명사가 of other cities란 수식어구의 꾸밈을 받으면서 반복되니까 더 플러스 복수명사가 반복될 때는 those라고 그랬죠. 이렇게 더 플러스 단수명사, 더 플러스 복수명사가 수식어구의 꾸밈을 받으면서 반복될 때는 대신이나 those를 대신 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여러분 that란 단어는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예문 봅시다. I didn't say anything. 나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That made him angry. That. 그것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that는 뭡니까? 앞문장 I didn't say anything. 앞문장 전체를 다 받았죠. 다음 세 번째, those란 단어가 여러분 사람들, 막연한 사람들 이런 대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those who 이렇게 나오면 이때 who는 대부분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때 those는 관계대명사 후에 선행사로서 막연한 사람들이다.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꾸며줘야죠. 해석하지 않고 뭐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문 봅시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 Those who 뭐뭐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래서 대세 복수 those가 관계대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서 선행사로서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대명사의 용법 자 인칭 대명사와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학습해 봅시다. 자 화면을 보면서 공부해 볼까요? 자 다음 가로 속에 단어 중 맞는 것을 골라라 이랬죠. 자 2번 봅시다. My bag is bigger. 나의 가방은 bigger 더 크다죠. than 뭐뭐보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한 단어 나왔으면 나의 가방은 그의 것 또는 그녀의 것
너의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허나 유어나 히즈는 뭡니까? 여기서 허나 유어는 소유격이니까 안 되고 그의 것, 그렇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니까 소유격 소유 대명사 히즈로 써줘야겠죠. 그다음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is bad for the health. 그다음에 to eat too much. Be bad for. Be bad for. 뭐뭐에 나쁘다죠? 자, 건강에 나쁘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과식하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뭡니까? 두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은 진짜 주어니까 주어 자리에 뭡니까? 대신 가짜 주어 있을 수 있죠? 우리 배웠죠? 가주어 이태용법. 다음, 세 번째. 자, 여러분. People, 자, people think, 그 다음에 interesting to climb the mountains. 자, 아까 했죠? 자, 동사 중에서 생각하다, think, meet the believe, 그 다음에 are the find, 그 다음에 가짜 목적어 it,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뒤에 to 부정사나 that 주어 동사가 진짜 목적어 역할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람들은 생각한다. 산에 오르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진짜 목적어는 투부정사인데 그 투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놓지 않고 가짜 목적어 it을 내세웠죠. 가짜 목적어 it의 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it가 되겠습니다. 그럼 7번 문제를 잘 봅시다. It was yesterday. 그 다음에 I met her in the park. 자, 이 문장에서 원래는 I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였어요. 나는 지금 뒤에 어제란 말이 여기 나왔어요.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단데 자 여러분 it plus be 동사 다음에 주어나 어떤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시간이나 장소를 강조하고 뭡니까? that로 문 닫고 나머지 써준 거 it that 강조법이죠. 그렇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한 건 바로 뭐뭐다. 그렇죠. 내가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던 건 바로 어제였다. 이렇게 되어있죠. It that 강조용법. 그 다음 9번 여러분 봅시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we나 you나 they가 여러분 해석하지 않은 일반 주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had rain 하면 비가 내렸다예요. had much rain 하니까 많은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하지 않은 비가 내리다 할 때 we를 주어로 써서 we had much rain last year, 지난해 많은 비가 내렸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10번 문제. 자,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시간이 걸린다 할 때, 여러분, 여기 꼭 좀 암기해 주세요. It take, 그 다음에 시간이에요. It take 시간. 그래서 답은 여러분, 여기서 it예요. It takes one and a half hours. One and a half hours는 뭡니까? 한 시간 반이죠. 그 다음에 뒤에 뭐뭐 하는데 할 때는 투부정사라는 거. To go to Jeju Island by plane.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는 데는 한 시간 반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할 때 it take 시간 꼭 좀 기억하세요. 뭐뭐 하는데 그 다음 시간 뒤에 투부정사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나 4번, 다음 가로 속에 적당한 대명사를 써놔라 그랬죠. 자, 이 문장, 1번 문제 봅시다. The ears of a rabbit are longer than. 자, 뭡니까? 토끼의 귀들은, 그 다음에 longer, 더 길다. 그러면 뒤에는 뭡니까? than, 뭐뭐보다. 자, 개의, 그 다음 뭡니까? 귀들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 플러스 복수명사가 전치사 플러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수식어구의 한정을 받으면서 반복되니까 이때는 those를 써야죠. 만일 더 플러스 단수명사일 때는 that을 쓰면 되겠죠. 그럼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뭐뭐 speak English in Australia. 자 어떤 나라에서 언어를 말하다 할 때는 여러분 뭡니까? 주어 해석하지 않는 주어 they를 쓴다는 거. 그래서 they, do they 의문문이니까 의문문 do they speak English in Australia? Australia에서는 영어를 말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영어를 말하느냐. 그다음 3번 문제. 자 여름에는 뜨겁다죠. 우리가 여러분 날씨 뜨겁다 춥다 이렇게 날씨를 나타낼 때는 뭘 씁니까? 날씨의 비인칭 주어 it을 써야죠. It is hot 해석하자는 거. 여름에는 뜨겁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문제.
you cannot live by and for. 자, 여러분, 제기대명사가 전치사 by나 for와 결합해서 여러분 관용적인 뜻이 있죠. 그래서 너는 너 혼자서 by 플러스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너 혼자이므로 for 플러스 제기대명사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you에 대한 제기대명사 yourself가 되겠죠. 그 다음 5번 문제. 아까 생각하다 think나 믿다 believe나 find 이런 건 여러분 가짜 목적어 it,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가 that를 쓴다고 그랬죠. 나는 that 이하가, 그러니까 그가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가로나 쳐라. 자, are those your books? 저것들은 너의 책들이냐? 그러면 저 책들은 너의 것이냐죠. yours가 되겠죠. yours. 그 다음 2번. That is my father, my mother's watch. 저것은 나의 어머님의 시계이다. 이 말은 저 시계는 나의 어머님의 것이다. My mother's를 쓰면 되겠죠. 뒤에 watch는 생략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 대명사 원에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인칭 대명사 용법에서 자 이중 소유격 용법. 여러분 명사 파트에서도 강조했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 용법에서 여러분 ET의 특별 용법, 특히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할 거 독해에서 많이 쓰이니까 가짜 주어로 쓰이는 it, 그 다음에 가목적으로 쓰이는 it 용법, 그거 좀 꼭 좀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ET 강조 용법에서 it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해 주세요. 그리고 더 플러스 명사가 수식어고 한정을 받을 때 여러분 한정을 받으면서 반복될 때 대시나 도우스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 꼭 좀 다시 한번 또 반복 학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대명사 2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